속도는 물론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,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해석해야 될 건 두 가지 같아요. 이런 빅데이 끝나고 다음날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예, 제가 그 얘기는 계속 강조드렸거든요. 오늘 올랐던 섹터가 내일 안 갑니다. 이게 지금의 가장 큰 흐름이다 보니까 그게 이번 주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이나 아니면 뭐 얘기하셨던 뭐 산타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뭐가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건지 핵심은 딱 그거 같습니다. 아는 거 다 나왔거든요.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뭐 75BP 인상한다. 오케이. 오케이. 속도 조절한다. 오케이. 그래서 쫙 반응을 했었죠. 하다가 또 두들겨 맞았었으니까.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적인 입장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약간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 어차피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4%대까지 와 있고 그렇다고 5% 이상으로 강하게 끌고 간다 이거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세계가 흔들릴 텐데. 그렇죠. 세계 금융이. 그렇죠. 5%대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무슨 큰 사고가 터집니다.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4%대까지 해놓고 5%대까지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조절을 해야 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잉 긴축이 아니다라든가 그리고 또 뭐 내용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금리를 이제 그렇다고 금리를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와는 전혀 무관하다 뭐 이런 내용들.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걸 계속 꺾어버렸어요 다. 네. 근데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꺾으려면 네. 예, 지금 그럴 상황이긴 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도 이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게 아마 뒤에서 뭐 우리 중간 선거 있으니까 조금 좀 안 그래도 공화당한테 쫓기고 있는데 좀 완화된 메시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을 보게 되면 그런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갈 길을 가게 연준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쪽에 더 무게를 많이 뒀더라고요. 혹시나 시장에서는 좀 더 완화된 쪽을 얘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러다가 너네 물가 못 잡은 책임들 다 연준이나 바이든 행정부에 다 끌고 갈 텐데?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을 하겠다. 라고 약간 강직한 이미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좀 더 뭔가를 기대했다가 아유 아닌가 봐. 에잇. 일단 불문율이죠. FOMC 때 스탠스 머리 크게 변화 없이 나오는 연준 의장의 발언. 그냥 바로 이게 불문율이죠. 그러니까 그 나쁜 거보다는 좋은 기대했던 완화, 네. 좋은 발언이 없었다는 거. 이게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다 특별히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, 저희들이. 근데 시장의 바람은 좀 그거를 좀 약간 좀 더 애둘러서 그러니까 같은 뉘앙스라고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뭐 비둘기파적인 입장 쪽에서 조금 더 완화된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봤는데 나왔던 건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 수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뭐 확실하게 더 이제 금리 이제 내년 그러니까 아예 같은 뉘앙스라고 하더라도 내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달에 50BP 내년에 한 2월 뭐 3월 가게 되면 25 그러면 이제 5%지 않습니까?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좀 지켜볼게 라고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.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갈 그러니까 지금 뭐 터미널 레이트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쓴 거죠. 결국에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5%대에서는 이제 눈치를 보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그걸 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뭐 물가 수준 봐야 될 것 같고 뭐 얘긴 하지만 앞서 그래도 찾아봤던 비둘기 두 가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다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찾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우리는 좀 네. 그 뭐라 그러나 항상 네. 그 기다리는 게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도하는 거. 뭐지? 여명 바로 직전, 새벽의 동특이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. 이걸 보면서 우리 그 마인드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. 막 그 어두운 방에서 빛 들어올 때 없나 하고 막 찾아서 막 하는 이런 심정으로 뭐 묻고 좋은 게 없나라고 바라본 그거 같습니다.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죠. 지금요. 그래서 결론은 뭐 금리 올린다. 여전히 올리는 쪽인데 속도는 물론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.
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해석해야 될 건 두 가지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금리에 따른 실물 경기 충격이 첫 번째고요. 이게 내년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 올해부터 금리를 강하게 인상했던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길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제 4%대 진입한 게 이제 11월 달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6개월이면 내년 상반기죠. 내년 한 5월달, 6월달 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얼만큼 강하게 나오느냐. 이게 첫 번째가 핵심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경기 침체를 가지고 안고 있는 기업 실적들 얘기 같습니다. 그러면 기업 실적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안 좋을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이걸 충분히 반영한 지금의 주가겠느냐. 이게 문제겠죠. 그러면 지금 뭐 4분기 때도 좀 자신 없는 실적 보여줄 것 같고 4분기 때도 내년에 대한 전망이 나올 텐데 내년에 대한 전망도 약간 다시 하향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현재 그렇죠. 한 30%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도 한 30% 빠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실적이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 가게 되면 실적이 더 안 좋게 돼요. 그러면 아 이게 그대로 만약에 주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 비싼데? 라는 생각이 들겠죠.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빠질까 즉 이거는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주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이 깎이는 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끌어내려지는 이런 동반적인 과정들이 다 나오는 거죠. 그거에 대해서 과연 될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반영한 주가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네. 나스닥 지금 어쨌든 쫙 내려오긴 했는데 네. 지금의 자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세요?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도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게 그거거든요. 여기 들어왔는데 나스닥은 계속 맞고 떨어진다. 이 중요한 자리에서.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FOMC에서 해서 혹시나 기대 때문에 위로 돌리면 어떨까. 근데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추세선 깨진 마당에 거기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별로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 역시나 주가가 올라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연준이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 밑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 시도했던 부분들 저항받고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국 증시만 보게 되면은 이거 뭔가 좀 주식을 다시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판단이 안 들었던 게 미국 시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그냥 그 최근에도 2300 이쪽으로 가도 주식을 더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이제 거기서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.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런 빅데이 끝나고 다음 날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예, 제가 그 얘기는 계속 강조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나 내일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그건 그거고 어제 또 그 보통 저희가 얘기는 다 관망하고 있다가 아유 아닌 것 같아 또 쇼트로 그냥 쫙 또 밀어왔었죠. 근데 그게 보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을 많이 하겠죠. 그래도 속도는 줄어들 텐데? 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거의 끝물이 아니야? 그런 시가 올려봐야 이제 한 1% 남았네? 그렇죠. 그런 내용이 들어서 가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면 내일 나와야 됩니다. 내일 나오는 게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들어서 실적 발표하고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아닐 수 있다. 이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지금 나스닥 쪽의 기술주들 보니까 네. 하락폭이 이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거의 지표의 한 두 배, 세 배 막 이렇더라고요. 한국 시장도요. 대형주가 소형주처럼 움직여요. 요즘 보면은. 그러니까. 네. 요새 뭐 실적 뭐 하여튼 무슨 악재 하나 나오면 그냥 기본이 한 10% 가까이 쫙쫙 빠져가지고. 그러니까 요런 때가 되게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고점에 있었을 때 변동폭도 이게 실적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뭐 15% 20%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허다하고요. 반대로 지금같이 약간 많이 오른 자리, 많이 하락한 자리에서 이 변동성은 거의 뭐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움직입니다. 근데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?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한다?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국면이 아니에요.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돈을 담은 오늘 10만 원이라도 먹어봐야지라고 대응하기가 숙련된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했을 때 되게 어렵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계좌에서 지금도 어차피 이번에 반등 나왔어도 거의 손 못 대셨을 겁니다. 왜냐면 잘 못 파는 게 네. 그래도 네. 빠진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피거든. 그렇죠. 아직도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30인데 그렇죠. 못 팔죠. 네, 그게 가장 큰
변화 같고.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. 또 최근에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네. 한국 시장은 좀 다른 거 아니야? 또 조금 더 2300 위에서 올라오고 막 하다 보니까 내 종목은 혹시나 이 분위기 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안 가도 뭐 좀 순환매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? 그 내일이 좀 끌고 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망이 또 절망으로 바뀌면 에이 몰라 또 덥고 아유 안 해도 지금은 차라리 덥는 게 네. 그 지금의 변동성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. 차라리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낫지. 안 하는 게 낫지. 요거를 막 홀짝을 맞추려고 하다가 네. 짱콜이 돼버려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아예 그냥 포인트가 짧게 봤다라고 그러면 짧게 본 그대로 그냥 끝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보려고 했는데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종목들 보면 다 뭐 카카오뱅크, 게임주, 뭐 위메이드 이런 거 보면은 거의 폭등하지 않습니까? 폭등하는데 보통 보면은 저항선에서 그러니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항을 선에서 바싹 다가가요. 아니면 저항선 이상으로도 고개를 딱 내밀어요. 그러면 아 이거 추세 저 돌파 아닌가라고 궁금하고 있는 이거 좀 내일까지 더 봐야 되나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됩니다. 그렇지. 내가 오늘 본 게 이 정도다. 그러면은 오늘 종으로 끝내버리는 게 지금은 트레이딩의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. 아니면 내가 본 게 이만큼인데 한 2, 3%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조금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우르르 이럴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내 본대로만 딱 하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오늘 올랐던 섹터가 내일 안 갑니다. 이게 지금의 가장 큰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올랐다 그러면은 오늘 오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오를 거다라고 해서 만약에 시장에서 좀 이슈 있고 그래서 한 시장이 뭐 10% 이상 시작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요즘 같은 때 또 몰리는 게 더 몰려요. 10%에서 크게 안 빠진다 생각하게 되면 그거 사게 되면은 오늘 장에서 뭐 5% 이상은 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보고 그냥 딱 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지. 그냥 내일은 무슨 종목이 움직일까? 거기 가서 따라가겠지? 라고 하는 마인드로 짧게 돼가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트레이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럴 때 살아남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트레이딩에 관심 없어. 나는 그냥 잘 못해.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남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.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단기 매매자, 트레이더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 트레이더 되게 오히려 그렇게 성과 냈어? 그러면은 채용하려는 분위기거든, 솔직히.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이런 시장에서 뭐 해보다 줄래? 라고 하는 분위기거든요. 근데 너무 한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만이 살 길이고 장기로만 볼 거 살 길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.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요?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살아온 그 몸으로 부딪혀서 내렸던 노하우가 그대로 남겨있는 게 단기 트레이딩이거든요.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. 네. 네. 자, 사실 그 산타랠리라는 말이 솔솔 나왔단 말이에요. 연말에는 조금 랠리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네.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아직 사라진 건 아니죠? 어제 보니까 저희 8.15 모니터에서도 어느 분의 썸네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박병창 부장. 네. 그렇죠. 왜냐면 연말에 네.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. 좀 강한 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. 네.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반등. 네. 똑같은 멘트를 몇 개월 전에도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네.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고. 근데 저희가 기대를 모르겠습니다.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내 주관적으로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면 더 실망이 커버려요.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가는 기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. 대응만 네. 하자. 네, 그냥 예상하지 말고. 네, 만약에 지금부터 다시 해서 뭐 2,400, 2,500이 갖는 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러면 시장이 다 돌아가는 장 안 나옵니다. 왜냐면 이게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랬거든요.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이만큼 빠졌는데 올해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북클로징 해야지. 그러니까 오늘 포지션 정리를 해야지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는 하나가 오늘 만약에 그러면 주가 쭉 밀리다가 저점에서 거래 터지면서 15% 20% 올랐다. 이거는 바닥 신호거든요. 근데 이게 이런 장 분위기에서 바닥 신호가 나와서 이걸 따라가게 되면은 안 됩니다. 이게 바닥 신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아니라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딱 쳐서 했다가도 다시 한번 밀려서 또
바닥권을 또 터치하고 만들고 하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그 요즘 그래도 그 툭툭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네. 이게 만약에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반등 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턴이 될 때 네. 아, 그때 또 기술주들의 상승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게 요즘 툭툭 튀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죠. 아, 역시 네. 예,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. 네,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나오는 과정 중에 일단 첫 번째가 그런 것 같고요. 신규 매수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. 신규 매수였었으면은 만약에 신규 매수였으면 오늘 갭상승하죠. 종목이 그렇게 강했습니다. 근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신규 매수도 아니고 바닥권에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바닥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변동을 만들어 간다. 그러면 다중바닥 패턴의 모습을 가져갈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바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샀는데 갔다가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가격대는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는 거 보고 올라가서 사거든요. 그러면 이게 다시 밀리게 되면 아, 또 잘못 샀나 봐, 또 손절. 근데 보니까 저점 안 깨고 또 올라갑니다. 지난번에 잘못 팔았네? 또 사는데 또 꺾입니다. 또 손절. 다중바닥 패턴에서는 다 당합니다. 그렇지. 네,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에서 사시면 안 되고요. 만약에 들기 가겠다 싶으면 마이너스에서 사셔야 됩니다. 이게 되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. 그게 되게 또 어렵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인데 이거 전저점 깨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못 나가요, 손이. 그러니까 그거를 지표를 보시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보통 저희 표현으로는 그러거든요. 미친 척하고 사보자. 더 빠질 것 같은 자리에 사보자.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되 따라다니시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. 지금 같은 때는 자기 매매 패턴, 네. 투자 패턴을 우직하게 네.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. 이렇게 가던 사람이 갑자기 요렇게 바뀌다가는 아주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맞습니다.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기술자라고 합니다. 뭐 엔지, 기술자. 네. 엔지니어, 뭐 무슨 공학 나오신 분들도 다 기술자라고는 하지만 이쪽 바닥에서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술은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죠. 네. 뭐 나이 먹고 뭐 치매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살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몸으로 체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도 내가 살아남는 기술을 한 가지 두 가지 갖고 있다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. 지금 대응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단타해봐? 하지 마세요. 지금 내 보는 비유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단타를 한두 번 맞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니까 따라다니고 있어요, 제가. 한 번에 물리잖아요. 하다가, 잘 하다가도. 네.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고 하게 되면 하시면 안 됩니다, 단타도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이야기 해볼까요? 일단 오늘 시장 포인트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네, 한국 주식인데요. 오늘 야간 선물 동향보다 보니까 야간 선물이 조금 미리 끝난 거 감안하게 되면 더 밀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2300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수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보셔서 미국은 여기가 계속 저항에 있었잖아요. 근데 좀 길게 보게 되면 한국보다 미국보다 한국이 한 10% 정도 더 빠졌었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 올라오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 미국은 여기 검은색 선에서 맞고 떨어지는데 지금 한국은 그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중요한 저항 돌파했다. 근데 돌파했다고 거래해보기에는 좀 아쉽긴 합니다. 근데 이거를 먼저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오늘 같은 날 정상적으로 시장이 강하다고 하게 되면 밑으로 시작해서 돌립니다. 돌리는데 아마 2290 정도? 뭐 이 정도쯤 시작했다가 돌리는 게 나와야 됩니다. 돌리는 원천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쭉 매수했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 또 들어와야 됩니다. 그냥 시장 분위기에 상관없이 이거는 만약에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성격이 확인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.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외국계 자금들이 중국이나 뭐 홍콩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 가지고 그러면은 한국 쪽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은 그거 시장에 어떤 이런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FOMC가 나와서 변동이 커지겠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상관없어 매수 쪽으로 가다를 잡게 되면은 오늘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밑으로 시작했다가 2300 위로 돌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그게 강한 신호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잘 안 보여줘요. 제가 알기로는 5장 가야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. 지금 기준으로도 지금 정확하게 검은색 선이 2300. 그러니까
외국인들 매수가 요들도 유지되면서 2300을 안착하느냐 이런 기조가 나오게 되면 괜찮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아마 테스트가 내일까지도 나올 겁니다. 그게 이번 주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이나 아니면 뭐 얘기하셨던 뭐 산타릴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대만하고 네. MSCI 그 자금들 네네네. 대만하고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 자금 요것이 또 시장을 좀 버티게 해주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는 달라라는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 그렇죠, 그렇죠. 안정화 네. 이런 것들이 또 변수일 것 같기는 해요. 네,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MSCI 관련된 수급 이슈나 이벤트로 해서 움직였을 때 그게 시장의 대세를 만들었나요? 절대 아닙니다. 네, 그건 대세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벤트입니다.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뭐 하게 되면 그동안 들어왔던 외국인들 수급이 딱 멈추거든요. 그러면은 뭐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? 그러면 우리 아주 멋진 직원님들이 해주실까요? 아니면 연기금이 와 한국 주식 이제 외국인들 고생해서 내가 끌어갈게 할까요? 결론적으로는 그 만약에 지금 제가 보는 만약에 이 오늘 이번 같은 상황도 뭐 어디서 비중이 줄어서 우리가 들어오네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한국 목표한 비중 딱 채운다 그러면 딱 끝나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목표치고 거기가 한계일 텐데 그 정도까지 보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그러면 혹시나 이번에 움직여서 한 2,350, 2,400 이 정도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제 뷰는 변함없습니다. 이런 상황 쪽에서 주식을 그거 보고 여기서 한 뭐 100포인트 더 올라가니까 주식을 늘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조목들이 많이 밀렸던 게 막 다양하게 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추세사가 연속성이 나오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하시면서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 오늘 시간이 좀 되나 봐요? 목요일은 제가 8.15 모니터 가족분과 함께 조금 민 팀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갈까요? 아니 왜냐면 우리 준비한 걸 얘기를 못하셔서 오늘 그거 네. 다 마무리하고 가시죠.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시간 30분만 예? 네. 네. 뭔 소린가 네.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가지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. 예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어제 나왔던 종목들과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 관련주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 제 생각엔 그래요. 카카오뱅크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 쪽에서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게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는 한국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. 일단 인프라, 디지털 인프라 쫙 깔려있죠. 그걸 가지고 얼만큼 충분히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개인 좀 경영진이라고 하게 되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좀 해외 쪽에 좀 노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거기 환경이나 뭐 어렵죠. 어려운데 이 정도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은행을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? 임 대표님께서는 개인 등고 관리하시고 은행 가면 오셨습니까? VIP님 뭐 이런 거 보시려고 가시는 거 하시겠는데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저기 요번에 금융위에서 네. 얘기했잖아요. 루머 발설하면 잡아간다고.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은행 안 가요. 그러니까 이런 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그 CD기 ATM기 가본지도 저도 네, 아니 내 지갑에 네. 현금이 없어진 지가 그러니까. 단돈 천 원이 없는 지가 지금 없이 산 지가 지금 한 5, 6개월 가까이 돼가 4, 5개월 이상 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제가 보니까 제 지갑에 3천 원인가 있는데 난 천 원도 없어. 저기 그지 네. 그지 맞아요. 근데 그러고도 전혀 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출금해 보니까 송금할 때도 이제 계좌번호 몰라도 돼요. 카톡에다가 계좌 송금해서 뭐 페이 연결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기반은 잘 마련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좀 잘 살려가면 모를까 싶은데 결국에는 앞으로 플랫폼 쪽에서도 경쟁력 있고 이 시장 점유율 충분히 되는데 이걸 그대로 끌고 가는 회사가 아닌 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비싸다 뭐다 앞에 카카오 붙었다 이런 거는 나중 문제 같고요. 결국에는 뭐 도의적인 문제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환경과 기술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꾸준히 봐야 될 건 같긴 합니다. 근데 나머지 카카오페이 모르겠습니다. 이쪽은 딱 뱅크 정도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플랫폼 쪽은 이번에 어제 혹시나 이런 변화더라고요.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게임주 마찬가지입니다. 두 가지 다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FOMC 금리 혹시 약간 속도 조절 얘기 나오면서
주가가 또 강하게 움직이면 지금 여기 쇼크버링 못하게 되면 더 비싸게 하는 게 아니야? 라고 선제적으로 나온 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보면은 그게 무산됐죠? 그러면 오늘 다시 하방 압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, 생각해서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파란색. 그러니까 좀 오늘은 좀 관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렸고요. 위메이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200억 투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저희 천원급이 아니라 10원이 여기 떨어졌네? 뭐 이런 이거 그냥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200억인데 크게 보는데 걔네는 그냥 이런 차원으로 본다. 아주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한 것 중에서 아주 일부분의 하나 정도로 보기 때문에 뭐 위메이드는 좋게 봐도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요.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빈살만. 예. 게임 덕후시고 4차 산업혁명에 관심 많으시고 또 컨텐츠에 대한 관심 많다 보면은 이게 혹시 이번에 또 오셔서도 아마 제가 보기엔 미리 실무진들이 와서 막 했을 거예요. 근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그럴 회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하게 되면 뭐 지분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네오이즈만 보고 있습니다. 네, 잘 안 빠지고 계속 시도하기 있기 때문에 게임즈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인데요. 바이오 쪽은 또 최근에 미국 오늘은 뭐 다 흔들리긴 했는데 네. 와 어제 화이자 실적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잘 나왔어요?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이익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이게 물론 화이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. 우리를 백신주로 생각을 하느냐. 백신이 가져온 이제 실적들은 이제 거의 다 했다. 근데 우리 또 M&A 하고 올해,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어질 신약 파이프라인으로서 결과 나올 게 11개다. 19개라고 얘기합니다. 이거 준비 잘한 거죠, 그동안에. 근데 그 잘하기 위해서는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바이오 쪽은 좀 계속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.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쪽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실적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나 좀 소외됐거나 하는 제약 쪽이 낫겠다. 라는 쪽에서 뭐 요즘 봤던 게 뭐 지난번에 유한양행 한번 말씀드렸고요. 동아ST도 비슷한 구조입니다. 바카스가 동아제약이 베트남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바카스를 동아ST가 관리 전담을 하는데 수출이 잘 된대, 수출의 증가율이 놀랍던데요. 그러니까 이게 어디 바카스란 거를 K컨텐츠에서 좀 담아냈나요?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이제 먹히기 시작하나 봐요. 이것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인데 그 말고 대원제약은 감기약에 콜대원 이거 거의 강자죠. 이거 이번에 코로나 특수도 받았겠지만 또 코로나 지금 다시 5만 명대입니다. 또 사놓겠죠 이런 분들이. 유행하네 그러면 짜먹는 감기 특히 애들한테는 이게 제일 애들이 없으시구나. 예. 애들은 없어도 저도 먹어요. 이거 애들 건데 귀엽게 먹어야지 이러고 드시는. 뭘 귀엽게 먹어? 이러면서 써 역시. 이거 짜먹는 거라 쓰더라고. 뭐 먹고 나서 진저리 치고 저 약이 너무 싫어요. 약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양약 구하고 네, 그만큼이십니다.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 좋은데 많이 빠졌더라고요. 네. 네, 이런 게 좀 반전하는 거 이런 정도로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관심을 가질 만한데 네. 그러나 좀 크게 봤을 때는 지금은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매우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. 네,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장중 동향 잘 보시고 장중에서 끝내시고 또 아니다 싶으시면 빠져나와야 되는 요 트레이딩이 그냥 뭐 또 직업이 뭐예요? 그러면 트레이더입니다. 이게 아닙니다. 트레이더는 살려고 매매하는 겁니다. 진짜로 내가 오늘 그 뭐 유리 있잖아 하루살이. 네. 저는 오늘 하루만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대사, 근데 맞는 말이거든. 그 대사 보고 뭉클했습니다. 내일이네? 라고 생각하면서. 근데 그럴 내일 모르겠고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 도끼에 찬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면은 단기 매매를 해볼까?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. 단기 매매 나가 아닙니다. 저희들은 영혼을 담아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오늘 이거 틱 하나, 분봉 하나 여기서 얼만큼 0.5% 1%가 더 가는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몰입됐네요. 죄송합니다. 예.
저기 내일 살아서 만나기를. 네, 오늘 하루만 보게. 네, 네. 오늘 하루만 보시고 네, 잘 대응하셔서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. 네. 잘 될까는 모르겠지만. 그렇죠. 네. 네, 오늘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